토목인 여러분들은 용호상박이라는 말의 유래를 아시나요? 옛날 옛날에 호랑이들이 모여 사는 호랑이 마을과 용들이 모여 사는 용마을이 있었어요. 평화롭던 어느 날 두 마을 사이 경계에 애플워치가 떨어졌어요. 호랑이 마을과 용마을은 이 작은 기기를 누가 갖게 될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시작하였어요. 갈등은 점점 고조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정당당한 경기를 통해 승부를 결정하기로 했답니다. 애플워치를 얻기 위해 벌어진 호랑이 마을과 용마을의 대결, 그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짝피구였답니다. 공격은 여성 참가자만 할 수 있으며 남성 참가자는 이를 방어하고 여성 참가자가 맞으면 둘 다 아웃되는 규칙이었어요. 승리한 마을에게는 200점, 패배한 마을에게는 100점이 주어졌답니다. 짝피구 경기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땀을 흘린 참가자들은 목을 축이기 위해 별다방 우물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우물 속에 있는 프라푸치노를 마시기 위해서는 미니게임을 진행해야 했답니다. 이번에는 별다방 쿠폰이 걸린 개인전이기 때문에 뜻밖의 경쟁이 벌어졌어요. 미니게임의 종목은 세 가지였어요. 자유투, 림보, 그리고 랜덤 게임. 각각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해 미니게임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야 했어요.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니 이제 본 게임으로 돌아와 볼까요? 애플워치를 얻기 위한 두 번째 게임은 뭘까요? 바로 히든 게임입니다. 이게 어떤 게임이냐고요? 비밀. 히든 게임의 종목은 토목체전 당일에 공개되니 다들 긴장 늦추면 안 되겠죠? 두 마을의 치열한 접전 끝에 진행된 대망의 마지막 종목, 바로 미션 개주였어요. 참가자들이 뽑기통에 담겨있는 다양한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진행되는 개주인데요. 미션 중에는 재미있고 기상천외한 미션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경기인 만큼 승리한 마을에게 주어지는 점수 또한 클 수밖에 없었어요. 승리한 마을에게는 300점, 패배한 마을에게는 200점이 주어졌답니다. 그래서 치열한 승부 끝에 상금 60만원과 애플워치는 어느 마을이 가져갔냐고요? 결과는 비밀이라 말해줄 수 없답니다. 그러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 모든 승부의 결과는 9월 23일에 열리는 토목체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 외에도 사랑이 넘치는 연락처 교환 부스, 추억을 담는 포토존, 다양한 상품이 준비된 추첨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그럼 9월 23일에 만나요. 안녕!